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덥고 해서 미역하고 오이 넣고 오이 미역 냉국을 맛있게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오이 큰거한 개하고 미역은 물에 한 2시간 정도 불렸거든요. 불려가지고 따뜻한 물에 한번 살짝 데쳤습니다. 그러면 미역에 비린내가 조금 덜하거든요. 들어갈 양념하고 부재료는 설명란 참고하세요. 먼저 불린 미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른 미역을 볼에 바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이 손질합니다. 오이 끝부분은 이렇게 잘라주고요. 채 썰어 줄게요. 오이를 채 썰어 줄게요. 썰은 오이 다 넣어 줄게요. 마늘 3알 편으로 썰어서 채 썰어 줍니다. 잘다 이렇게 채 썰어 주세요. 편 썰은 마늘도 다 넣어 줄게요. 그리고 홍고추하고 청고추하고 반으로 갈라서 씨를 제거해 줍니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씨를 발라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 썰어 줄 겁니다. 썰어 주세요. 썰은 고추 다 넣어 줄게요. 재료 준비 완성입니다. 이제 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적당량의 국간장을 넣어 줍니다. 국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 주면 까맣게 되기 때문에 색깔이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합니다. 골고루 이렇게 섞어주세요. 새콤달콤 매실액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초 들어갈게요. 식초 약간 들어갑니다. 골고루 섞어주고 여기에 정수기 시원한 물 넣어줄게요. 물 양은 취향껏 해주세요. 부족한 거는 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봅니다. 조금 싱겁는데 부족한 간은 요 천일염 간은 소금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간을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통깨 솔솔 뿌려줍니다. 그리고 얼음을 넣어주세요. 얼음이 들어가면 싱거워질 수 있으니까 간은 소금으로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산아지매표 얼음 동동 띄운 오이미역 냉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만들어 드시고 더운 여름 이겨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